여러분 안녕하세요. 댄스 윗 레이제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실제로 레슨할 때 주로 사용했던 스트레칭 루틴입니다. 제가 개인 연습을 할 때는 조금 더 추가해서 몸을 세부적으로 풀기도 하는데요. 여러분들의 용도와 몸에 맞춰서 수정하거나 첨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게요.
춤추시기 전에 부상 방지를 위해서 꼭 스트레칭 해주시고요. 스트레칭은 준비 운동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춤이랑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스트레칭 동작은 그 주변의 근육을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와 관련된 춤 동작을 할 때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은 자주자주 해주시고요. 그러면 이제 동작의 이해도라든지 유연성 그리고 힘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